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예. 요즘에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기는 것을 위해서 막 모이기도 하고 또 응원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그 우리 팀이 이제 잘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그 우리 팀이 못하게 되면 되게 슬퍼하고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절망하게 되고 상황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기뻐하게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축구가 이게 그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골을 넣으면은 그 골 그 공이 그 선 하나 넘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뭐 미칠 듯이 기뻐 그 시점 그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려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그거 이기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지 뭐 그냥 뭐 한 골 넣으면 그 특별히 그 골을 넣은 당사자는 뭐 굉장히 좋아하죠. 뭐 골 세레머니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을 넣고 뭐 어떤 분은 덤블링도 하고 뭐 한 바퀴 구르기도 하고 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관중들 그 경기장 안에 수많은 관중들을 이제 제가 보는데 뭐 거기 안에서 막 희비가 갈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 제가 이란이랑 뭐 하는 하이라이트를 그 봤는데 이란이 6-2로 첫 경기에 졌다가 두 번째 경기에 마지막 막판에 이제 두 골 넣어가지고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란 국민들이 그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경기장 안에서. 예. 그게 그렇게 좋냐. 기쁜 게, 그 골 넣는 게 그렇게 좋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 이 골이란 단어가 목적, 목표거든요. 최종 목표가 골이에요, 골. 영어로. 근데 예수님의 골이 뭐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 보니까 못하는 팀 막 이렇게 조롱하고 넌 안 된다 막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데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공이 그 선에 넘어갈 때 막 미친듯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좋아하셔야 돼. 부활! 영광! 할렐루야! 로드 사바우스 저기 무슨 찬양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위축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저 미국에서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를 이용해서 동성연애를 퍼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폰을 퍼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별의별 음란 문화를 아이들 때부터 퍼뜨리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저들이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생명도 길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 악한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 원수까지도 이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지금 날뛰고 있는데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근거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더 악해지는, 더더더더 악해지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이 더더더더 커지게 되어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후세계 가운데 심판이 아니에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예배 가운데 올때 하나님의 임재, 뭐 뜨끈뜨끈함, 뭐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도 포함되어지지만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기 있도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군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산당이 협박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마저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여러 이벤트들, 여러 사건들을 어느 시점이 되면 빵빵빵빵 터트리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이벤트를 하는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예전에도 몇번 얘기한 적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선지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신자들은 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지겠죠.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나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이제 소원과 함께 비전 같이 이게 보인 게 뭐냐면 저 월드컵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뭐각 나라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우와 막그딱그골 넣을 시점 그몇 초만 야막 이러면서 할때막 우와 막다 그러는데 각 나라 족속들이 맨 스타디움보다 더큰 천국에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 나는 그 비전이 샥 떠오른 듯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이 그선좀 넘어갈 때야 이게 기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엄청난 기쁨.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제 확정된 그때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 주님의 위대한 역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를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심판이 집행되어지게 되는 이런 삶. 사실 이게 골 넣는 게 이게 심판이라고도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그것보다 그골 넣을 때보다도 더큰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땅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좌우 상관없이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불신자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까지의 상황,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사야가 알았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나 이사야서 6장에서는 특별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부르심은 특별히 뭐냐? 다른 선지서에도 여러 이제 부르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의 부르심은 뭐냐?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너가 계속 증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실 때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었던 소수의 백성들, 이 소수의 백성들을 남기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서 다음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다음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사야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근데 그 남은 자가 언제 드러나느냐? 이사야가 사역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사역 후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 아,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구나.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을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누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증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원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즉시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즉시 깨닫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자임.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 증거하는데 말씀이 팍팍팍팍팍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의 부활. 진짜 그 어떤 뭐 스포츠 경기의 승리보다 뭐 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니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천년왕국은 동화책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내러티브가 아닙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내러티브라 그러는데 어떤 뭐 소설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해서 쓴 어떤 내용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예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죠. 그때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죠. 그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거라니까요. 오늘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내 말에 순종하고 그때도 어떻게 돼요? 그때도 그래야 될 줄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해야지 그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째 부활. 근데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완전히 주님께서 다 격파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온에 모일 것입니다. 다 만방에 모입니다. 실제 아마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우디에 가면요 그 이슬람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매년마다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압살당하는데 이태원 압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 몇백 명 이상 매년마다 그리고 압사당하는데 그 조치가 안 돼요. 조치가 왜냐면 항상 그렇게 이제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시온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압사당한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주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에스겔서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시온 안에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대놓고 주님을 보고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주님께 주님을 보고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각 나라 민족 방언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시온에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거 그리고 그 뭐 나라마다 매년 뭐 무슨 올림픽이 있다 그러고 월드컵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 꽉꽉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절기를 챙기셔야 돼요. 천년왕국 되면 월드컵은 폐지됩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되면 올림픽은 폐지됩니다. 초막절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초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초막절은 무슨 절기예요? 7일 동안 계속해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날.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절기가 초막절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 노예들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고 절기 때도 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노예들은 안식일에도 쉬고 절기 때도 쉬고 밤에도 쉬고 이렇게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해서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월드컵 기간이라든지 무슨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뭐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아, 내가 그래서 저렇게 저거 선 하나에 막 기뻤다. 선에 좀 공 넘어가는 거에 막 미친듯이 기뻤다. 선 좀 못 넘어가면 굉장히 슬펐다 하는 그 광경을 또 보고 그리고 또 뭐 붉은 악마를 또 어디서 또 만들어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뭐 응원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거 보고 아, 그 나도 광화문 가서 찬양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내가 정해진 건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만 했다 이거예요. 찬양하면서 생각만 했다 이거예요. 예, 주중에 제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애를 또 가리키기로 했고 해가지고 조금 뭐 바쁜 게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그런 마음에 막 소원이 막 올라왔어요. 아, 나 진짜 저 따위 가지고 저 기뻐하냐. 진짜 기쁜 게 뭔지 한번 보여줘 볼까 해서 이제 찬양을 할까 이제 했는데 예 뭐 한두 명 이상만 오시면 뭐 그거 할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사야서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여러분들 다 남은 자 되시기를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 봐도 모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문들이 많이 있어요. 대충은 상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구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기가 지나면 완벽하게 깨달아질 겁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어느 시점이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이 뭐 초록색 말이 지금 올라오는 때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나팔 시대다.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제 해석 관점들이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팔 시대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나팔 시대가 오려면 3분의 1 물이 피로 변해야 돼요. 바다 3분의 1 생물이 죽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 대접재앙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질병이 막 들고 어떤 뭐 상처가 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접시대다. 이 백신이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맞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 걸 보면 그게 첫째 대접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첫째 대접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백신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권위 있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백신 나올 때 맞으라고 했어요? 맞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666이라고까지는 볼수 없지만 그걸 내가 맞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 의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뭐 우리의 선택권 없이 막 맞으라고 압박하는 식의 이런 식의 정책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작용을 아직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준저그리스도적인 어떤 정책을 펼친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게 대접재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접재앙이 일어나려면 나팔재앙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실제 10명의 왕들 가운데 3명의 왕을 뽑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실권자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때는 이제 도망치라 이거죠. 그때는 도망치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올 겁니다. 나중에 나팔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말년 정도 될때 대접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 대접재앙 때는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 생물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으면 요한계시록 가운데 땅을 심판하신 역사. 그거에 대한 샘플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여자를 이제 표현할 때 남자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별자리로 막 그걸 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막 맞춘 그런 어떤 글을 쓰시는 분에 대한 것을 접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은 1.1획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지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타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6장 전 5장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믿는 자들의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 일단은 이사야서 1장 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예, 이사야서 1장 1절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계시가 아닙니다. 이르아라고 하는 하조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환상이라고 번역된 게 정확합니다. 환상. 뭐 계시 받아서 글 쓰는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면을 확 하나님께 보여진 거예요. 하조온. 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비전이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뭐에 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모여있는 그 도성 가운데 중심으로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일단은 예루살렘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 땅 가운데 교회들, 하나님의 이 땅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장 2절,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돌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표적과 기사로 출애굽시켜 주셨었죠.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해주셨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를 까먹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예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큰 멍에가 아닙니다. 능히 맬 수 있는 아주 작은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쥐고 있는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인 것이죠. 아까 산을 옮기시는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죄의 산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산. 이거를 누가 옮기시랴. 누가 옮기시랴. 땅에 탁 붙어있는 이 산. 누구도 못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이 죄의 산. 이거를 누가 옮기랴.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다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산이 옮긴 바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생이 옮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누려야 될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거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시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귀찮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보다 월드컵이 더 좋아.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철학자들 썰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한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떠다니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책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 막 떠다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칼 마르크스 이름도 못 가리키게 이름도 못 가리켰어요 선생님들이. 요새는 칼 마르크스가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냐? 사탄 숭배자래요. 사탄 숭배자. 그의 자서전이나 그 시, 그가 쓴 시를 보면은 그가 무신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이게 높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것은 이런 것은 그런 유튜브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칼 마르크스 뭐 전기 이런 데 안 나옵니다. 그냥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줬었던. 그래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를 깨뜨리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는. 근데 이 혁명이 계속 시간이 지나감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느 기간 어느 때든지 다 부르주아가 있는데 이 부르주아를 계속 뒤집어 엎어야 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조적으로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데모하게 만드는 데모.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민혁명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데모가 들어가 있어. 데모. 영어로 데모. 데모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봉기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뿌리는 데모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보수적인 가치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계속 데모하는 저 오늘도 그 트럭 운전기사들 데모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업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업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운전하러 나가면 데모하시는 분들이 응구수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장대 가지고 막 그 차를 쑤시고 이거 굉장히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겁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왜 데모 안 해? 우리 데모에 너도 합류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트럭 운전기사들이 운전해야만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되시는 분들 가운데 운전할 때 경찰차 대동해가지고 이제 운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지원해주겠다. 뭐 원희룡 지사나 원희룡 전 지사나 그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를 반대해야 됩니다. 좌파의 뿌리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근데 우파 안에 누룩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죄악된 사항들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를 선포하는 전제 가운데서 모든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자유에 찬양했죠. 저 찬양이 자유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찬양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허용해 주니까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저를 찬양도 하고 이제 하는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유함은 뭐 피어싱해도 되는 자유, 문신해도 되는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주님의 영 안에서의 진짜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그 자유가 없죠. 스스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 뭐 3대를 정치공동성에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자유를 허락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구조 자체가 이것이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세팅된 거예요. 예, 자유민주주의 구조가 청교도로부터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영국 청교도를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시는 분이면 꼭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로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나게 됐고, 미국이란 나라 안에 헌법이 제정되어지게 되는데, 헌법의 모든 기반은 영국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었던 것이었죠.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이거 사기만 하면 친척이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는다 해서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베드로 대성당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었었던 것이었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나도 사제지만 이건 잘못됐다 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쓰게 되는 것이죠. 거기 내용, 제가 그 실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면죄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이런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카톨릭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카톨릭 구조를 벗어나 루터를 따르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교황들이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도망가게 되는데 제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유럽 쪽, 이제 독일 동쪽 제후들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교황과 멀어지게 되는, 교황의 말을 안 들어도 공권력으로 보호를 받게 된 그 가운데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주회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 강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체계를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체계를 칼빈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다른 기독교,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이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칼빈의 한계가 뭐냐면 칼빈은 어거스틴을 최고 정점으로 보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썼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내용과 칼빈의 내용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어거스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렇게, 근데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천년 왕국을 실제 안 믿었습니다. 실제 안 믿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요한계시록 해석론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풀고자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더하고 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런 관점은, 그러니까 한계가 뭐냐면 어거스틴에서 멈춘 거 교부들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사도들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 이레니우스나 초대교회 사도들 교부들은 다 천년왕국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잘한 건 뭐냐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이게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가는 곳마다 성상은 다 부신단 말이에요. 성상은 다 부신단 말이에요. 교회당 안에 성상이 왜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이 라틴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 보고 하나님을 알려 그래요? 성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 그래요. 마리아가 선하신 성모라고 하는데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상을 이제 보자 하는데, 성상에 다 어떻게 그려요? 다 아름답게 그려요. 다 이쁘게 그려요. 제가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 여러 성화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또 듣는데, 그 마리아의 얼굴 있잖아요. 그 마리아의 얼굴은 당대 최대 미인의 얼굴, 당대 최대 이쁜 사람의 얼굴만 다 그려놨대요. 최대로 이쁜 마리아의 얼굴이 만약에 그 여러분들처럼 그러셨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거 뭐 귀하게 안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로 그려야 더, 뭐, 같이 가. 이게 돼.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그 죽었을 때, 이렇게 품에 안는, 그 피에타 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피에타 상? 근데 그때 마리아 얼굴을 딱 보면은,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좀 늙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이뻐. 그리고 마리아가 굉장히 젊어요.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게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거예요. 그런 성상들을 보면서. 베드로 성당 바로 안쪽에, 옆쪽에, 오른쪽에 그 피에타상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베드로 성당 가면은 다 피에타상 그거 다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몰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봐라. 성전에 이제 그림을 봐라. 성화를 봐라. 천지 창조도 보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도 보고, 이걸 통해서 다 봐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복음을 알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는 복음을 알수 없어요. 말씀을 봐야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도 그때 당시에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만 중요시 여겨요? 칠성사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해 하면 이제 어떤 그 음침한 곳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탈리아 가보니까 이탈리아에 성당이 되게 많거든요. 이탈리아 가가지고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어떤 경치가 있는 그런 장소 가운데 꼭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요런 거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상 딴지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데 다뭐 성상이 세워져 있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장소가 다 역사적인 데예요. 다 몇천 년된 그런 성당이 막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있어. 가는 곳마다 다 있어. 아름다운 장소에 예배당 세우는 건참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름다운 장소에 성상이 세워진 건참 나쁜 겁니다. 예. 근데 칼빈이 잘한 게 뭐예요? 그거 다 때려 엎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상 필요 없어. 성경을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한테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성경을 또 봐보시라 이거예요. 저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지 제대로 설교하지 않은지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제가 또 약간 틀리게 설교한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약간 틀리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인데 샬로몬이라고 얘기했다거나 역대 한데 역대상이라고 잘못 얘기했 근데 옛날에 가끔씩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요런 거는 근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뭐 조금 틀리는 거. 근데 그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할 때 역대하에 있는데 역대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 식으로 얘기한 거.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그건 제 실수라. 근데 그거 좀 실수했다고 해서 했다라고 해서 아,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또 곤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부터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때제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고난이 오고 집안 가운데 문제가 터지고 할 때마다 베드로 전후서를 꼭 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정말 평강이 그리고 이게 나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다가오게 돼. 아, 내가 뭐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이 상태에서 아, 내가 경건함에 집중해야겠구나. 아, 이 상태에서 내가 거룩함에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구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또내 삶을 정리하고 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언젠가부터 살게 되는데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 생활에만 집중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데만 했어. 하라는 것만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뭐 시키냐?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자가 되니까 전화를 자꾸 시킵니다. A 성도, B 성도, R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아세요? A 성도는 11조 내는 성도. 그래서 11조 봉투에다 이름을 꼭 써야 돼. 도장까지 꼭 받아야 돼. 거기에 이제 익숙이 되신 분들은 11조에 도장 안 찍어주는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님이 꼭 찍어줘야 돼. 11조 도장. 그리고 그게 A 성도. 11조도 내고 도장도 받고,
전도도 잘하고 A 성도. B 성도는 십일조 안 내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이제 B 성도. 헌금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가끔씩 또 와요. 그 사람 B 성도. 그 R 성도는 뭐냐? 교정만 있는 성도가 R 성도라 이거예요. 교정만 있는 성도. 근데 그 R 성도가 중요합니다. R 성도를 빨리 교회로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전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너 A 성도야? 전화해 해가지고 내 전화기 빌려줄 테니까 이게 이 전화기가 불이 나도 괜찮으니까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유야 비유. 불이 나도 괜찮으니까 그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인도를 해라 교회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도하는 게그 주된 직분자의 역할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전하라 그러셨어요? 뭘 전하라 그러셨어요? 복음 증거하라 그러셨죠. 예수님 설교 증거하라 그러셨죠. 내가 설교를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의 사역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복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세요? 복음이 전부인 사람을 진짜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복음이 전부가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는지 교회론부터 정립이 딱 되어져야 돼요. 저는 수많은 교회론 제 안에 많이 정립을 해놨다가 어느 날 성경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믿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론이 다 깨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초신자 전도를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직분자로 헌신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론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 또 성전도 짓고 또 융자도 받고 하는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론.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여러 제자훈련 교재들 제가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아내랑 같이 실제 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 그 아내랑 그 다는 못했는데 했다니까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 있거든요. 그것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내 스스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거를 부교육자 때 한번 내가 써먹어 봤다니까요. 근데 야 이게 보통이 아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어떤 분한테 그 무리 지어서 소그룹별로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소그룹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어떤 소그룹에서 갑자기 당신은 토저를 아느냐 막 나한테 막 그런 거예요. AW 토저. 내가 물론 알지만 존경하기도 하지만 깊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토저를 깊이 파신 평신도세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날안 따라와. 안 따라 토저를 모르. 내가 토저를 굉장히 존경해. 요즘에 토저 책 보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불을 던집니다. 불을 던져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 두명딱 뽑으라고 하면 CS 루이스, AW 토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토저는 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열정을 일으키는 글을 막 쓰는 그 토저 책을 보면은 당장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사람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근데 이제 CS 루이스를 보면은 당장의 불신자한테 달려가고 싶습니다. 변증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좀 어려워요. CS 루이스 책은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 그거랑 스크루테이프의 이 편지, 뭐요 정도로 시작하시면서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 그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기독교 작가, 그 유명한 복음주의 작가라고, 고전적인 복음주의 작가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해서 막 무시하는 것이라.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회론,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한 교회론을 그나마 성경적이라고 나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그거를 다 버렸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에 교회 안에 비둘기파란 자의 상다 엎어버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다 엎어버리라고
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하기 싫은 일을 남 시키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한 사실을 제가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아, 하나님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고, 셀 리더한테 순종하게, 셀 리더가 근데 남자야.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내 아내가 말을 들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남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꼴 보기가 싫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 없는 아내분들은 그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집에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이제 유튜브로 딱 보는데 그 목사가 누구야? 아내도 남자야. 근데 거기에다가 잘생겼어.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자랑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더라.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죠, 남편들이. 근데,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만 따르더라. 결론이 그거예요. 남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저 교회 미쳤네. 교회만 다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지 않는 식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이제 깨닫고 셀 중심의 교회론을 다 버렸습니다. 제자 훈련도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소그룹 형태로 모여놓고 이제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냥 부모님을 높이는 식으로 목회를 하자 해서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갖고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도 뭔가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기 원하는 성경을 나눠, 칼빈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볼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칼빈의 여러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떠나게 되시면 성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 보는 것을 재밌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따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나는 이거 다 알아. 복음서? 이거 내가 몇번 봤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리고 성경 안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만 쫓아다니시는 분들, 교회 뭐 행사 있다 그러면 그거대로 맞춰서 하시는 분들, 그거대로 맞,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행사대로 맞춰서 살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사실 여러 가지 뭐할수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고자 하면 10주년 교회 부흥회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하는데. 새벽도 하고, 오전도 하고, 저녁도 한다. 보통 이제 부흥회, 우리나라 전통 부흥회는요, 새벽, 오전, 오후. 그 부흥회가 전통 부흥회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흥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오전, 저녁까지. 근데 그걸 4일, 5일 연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흥회. 몇 주년 기념 부흥회.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버렸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가끔씩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때 모일 때가 있는데, 근데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 빨간 날이라고 해가지고 안 모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냥 주일 예배 껴가지고 주님 오신 거 그냥 기뻐하고 하는 식으로만 그냥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냥 가족이랑 같이 지내시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사실 주일날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열심히 기도 집중하시고 하시면 나머지 시간대 뭐 따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때뭐 떼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일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화요일날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귀한 교회 있으면 또 거기 가셔도 되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 근데 주일은 중요합니다. 주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돼요. 예, 주일은 중요합니다.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다른 생각 안 하도록 제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 예, 성경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그렇게 교회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고. 근데 여기서 참, 그래도 편한 게 뭐냐면, 안 와도 전화를 안 해. 약간 서운한데, 그래도 자유해. 근데 제가 꼭 생각을 해요. 왜안 왔지? 왜안 왔지?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분이 혹시, 다른 교회 가기 원하셔서 안온 거면 내가 전화하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배려하기 위해서 내 기도 안 아, 아 기도 안한게 아니고 전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전화 안 한단 말이에요. 자유 여러분들에게도 자유함.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면 또 예배 드리고자 하면 자유롭게 또 와가지고 그 시간대 기도하셔도 되고 또 다른 시간대 기도하셔도 되고 예배 그 비밀번호 아시는 분들 와가지고 또 기도하셔도 되고 찬양하셔도 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배려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에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키고 이제 하는 그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복음서 말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다시 오,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다. 교회가 예수님을 멀리한다. 예수님 안에서의 문화는 즐기고자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합니다. 불신자들보다 먼저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실권 잡기 전에 교회 먼저 다 폐쇄하잖아요. 교회는 우상숭배집, 교회는 신사참배를 했다. 친일파다 이러면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폐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장대영 교회 그 터에 김일성이 자기 집무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이 왜 이루어졌어요? 평양 신학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평양 노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김일성이 교회를 점령하는데, 뭐 그렇게 점령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김일성이 교회를 점령한 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악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WCC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거 안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교회가 수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럼 교회 안에는 우상단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톨릭이랑, 우리 한국교회는 카톨릭이랑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일치되면 안 됩니다. 성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손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성화도 없애버렸어요. 교회 안에. 어떤 교회 가면 이 스테인글라스 같이 이렇게 창문에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손영호 목사님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십자가는 이건 선물로 어디 받아가지고 상징. 그래서 요, 그 우상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데 왜 당신은 십자가는 왜 여기 올려놨냐?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에서 꼭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크리스마스 왜 지켜? 십자가 왜 걸어놔? 그 우상 숭배야 라고 하면서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회가 그렇게 접근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너희 왜 안상호를 하나님이라 그래? 안상호 죽었잖아. 안상호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죽으니까 아 어머님 하나님이 또 있다. 장길자가 또 어머님 하나님이래. 어머님은 따뜻하신 분이래. 이건 이거 성모 마리아야? 뭐야? 장길자는 누구야? 뭐 이렇게 내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의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안상호 씨 생일인가 봐. 현수막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막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데 내가 어저께 경악한 게 뭐냐.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회가 내가 오늘 왜 나오냐. 새노래가 뭐 있다 해가지고 새노래 신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잘 만들었더라고. 이단이 보니까 썸네일을 잘 만들어. 한번 딱 틀었는데 갑자기 안상호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노래 뭐가 딱 나오는데 당장 그 추천 금지 뭐 이러고 내 누르고 그래 했는데 그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회에서 새노래 자기들 안에서의 요한계시록의 새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교리가 있는 걸로 제가 그때 옛날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우리 새노래랑 그 새노래랑 다릅니다. 여러분 거의 새노래 써져 있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걸 여기에다가 뭐 절을 하고 뭐 우상으로 섬기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랑 논쟁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예배해요. 그거 안 되지 막 그러더라고요.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담이랑 똑같은 존재로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초청장을 줬어요. 목사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호와 증인 무슨 집회인데 여기 한번 와보세요. 나랑 친하셨던 분이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이게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 저는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예배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피조물 여호와만 예배한대요. 여호와만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예슈아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개념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아무튼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면 교회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우상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 김일성 동상 많이 세워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기준 똑같이 저는 소녀상도 다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도 꼭 좌파들 돈 따오는 곳 가운데에서 예 소녀상을 꼭 이제 세우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여러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은 제가 알지만 근데 그것을 비밀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국가돈까지 이렇게 떼내는 식으로 그런 어떤 예들이 지금 속속들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파는데 그 소녀상 관련된 단체들이 거짓말로 다 자금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 이득 대표적인 인물이 윤미향 아니에요? 윤미향 그러니까 윤미향이란 인물과
소녀상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우상을 없애는 식의 방향성을 가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우상을 안 없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을 부르셔서 우상을 없애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안 없애잖아요. 다신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잖아요.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자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근데 어떤 우상 숭배자냐? 다른 우상을 허용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나머지 신들을 싹 쓸어버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전 안에서도 어떤 공간을 잡아놔가지고 거기서도 이방신에게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을 쓸어버리는 악한 인물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에스라 같은 인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진작에 나와서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쓸어버렸으면, 스스로 쓸어버렸으면 그런 역사가 늦춰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것이었죠. 한국교회 내부적인 개혁이 시급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 주님을 주로 고백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라고 한들 말씀을 안 믿는데, 그럼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지지만 말씀을 방향성으로 해서 찬양을 드려야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따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가짜 예배입니다. 찬양 다 해놓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신학교 썰 푼다, 철학자 프로이드 뭐 썰 푼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앞으로 나와가지고 영적기도 시키고 억지로 뭐 막 가리키고 이래가지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스스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내가 아무리 이런 애들은 마귀를 못 이기는 것이라.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딴 데 가니까 기도 안 해. 그럼 마귀 못 이겨요. 목사님이 뒤돌면 콕 기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목사님 볼 때만 기도하는 척. 목사님 가까이 탁 갈 때만 기도하는 척 하다가 탁 멀리 가면 탁 이제 딴 생각하고. 그럼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스스로 마귀를 이기려면 스스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애들 마귀의 중독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야동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많이 있죠. 얘네들이 스스로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끊느냐? 그거를 싫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걔는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아, 성령께서 얘를 좀 만져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싫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면, 이놈 봐라. 마귀가 얘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말한 것 가지고 안 나갑니다. 행동을 해야지. 싫어! 이러고 또 보고 있으면 마귀가,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러고 마귀가 또 들어옵니다. 중독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싫어! 그런 다음에 야구방망이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씨에로 부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내가 과거에 원수에게 속았던 그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주님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너무 원통합니다. 주님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를 끊겠습니다. 왕은 따로 놉니다.
왕따! 할렐루야! 니들이 나를 왕따시키느냐? 아니다. 내가 니들을 다 왕따시키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외로워도 자유하고 외로움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깁니다. 혼자 찾아가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해요.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막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새벽에 미명에 혼자 그런데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고독이 항상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위험하신 분들이 항상 이제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어 난 외로워 어떻게 나 무서워 위험하신 분들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고와 같이 우리도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롭지 않다 이거예요.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은 외로움은 다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외로움은 극복이 100%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의 외로움은 굉장히 존재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아니하면 채움받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허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채워지면 내가 외로운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외롭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운 남편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생겨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100% 고독한 인생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고독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이 있었으면, 골방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또 세상 나가가지고 또 외쳐야죠. 그러니까 수도원적 신앙생활은 약간 비정상인 것이라. 기도원에만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비정상인 것이라. 기도 열심히 이제 고독하게 금식해가지고 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외쳐야죠. 근데 말씀을 외치지 않고 고립되어지기만 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위험한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 가운데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이런 상황. 자,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동물들도 임자를 안,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을 듣는데 축구선수들도 저렇게 감독 말 잘 듣고 아주 그 간격 유지를 잘한다라고 하는 축구선수들도 저렇게 순종하는데 예? 교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망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예? 이게 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죠.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일이 꼬이면 축복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업이 잘 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 성전 안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그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시간을 지킵니다. 근데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예배를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없앴음.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예배가 하나도 안 드려진 거예요. 그냥 수십 번의 예배가 한 달에 계속 드려지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자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월삭은 월 초에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회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성회와 성회를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도 안 받으신 예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시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견뎌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 한번 볼까 하는데 못 견디시는 거예요. 예배를 못 견. 가증스럽게 되는. 가증스럽게. 마치 저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막 좋은 얘기 한다 막 하는데 나는 막 가증스러워. 난 저거 어떻게 예?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좌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난 좌파 때문에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재판장 가보셨어요? 좌파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장 가보셨어요? 예? 여러분 뭐 청중으로 오신 분도 좀 있으시긴 한데 실제 그거 당해보셨어요? 이게 재판이요. 이게 당해보니까 그 당일날 한번 재판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재판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 돈 누가 낼 거냐? 어떻게 내야 될 거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어떤 신문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사인을 주고 그걸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변호사님을 이렇게 세우는데 변호사님을 세우려면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한 번만 겪은 게 아니고 지금 몇 번씩 겪고 지금 어떤 분들 도와드리고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 좌파들 내로남불 역겨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 과거를 하나도 생각을 못해. 아, 대놓고 막 거짓말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보시는데 가증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면은 누가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누가 저 예배랑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오래 참으시다가 문 닫게 된 사건을 허락하신 게 그게 북한의 교회들이 문 닫게 된 사건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고신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그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된 그 사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그 역사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 자체보다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유효하세요. 한 번 피뿌림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피뿌림이라고 돼 있는 영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자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죄의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아 야동 보는 거 죄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거 죄였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자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준다. 요한 1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백을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의 기준을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시편 51편 다윗의 말씀, 다윗의 시처럼 내가 주의 의의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의의를, 의의가 우리 입에 머금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계속 이야기하면 그 의의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수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은 뭐냐? 마치 차에 기름이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차가 가려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죠. 차 사고 기름 안 넣으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기름을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름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성령 충만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긴 계시죠. 우리 안에 존재하시긴 하시는데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얼마나 덧입고 사는가는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그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이 베니 목사님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이제 다 좋은데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는 거, 이거 다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없이 성령님과만 교제하는 식으로만 그렇게 치우치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책이에요. 그거를 잘 찝어줘야 돼요. 아무 영이나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할 때 은혜롭고 감동스럽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뭐만 선포하면 드러나요? 예수님 산상수훈 선포만 하면 다 드러나요. 성령님 이곳에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뭐?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가짜 영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에 영을 다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혹은 감동으로 옵니다. 뜨겁다라고 해서 성령이 아닙니다. 감동받았다라고 해서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그 진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진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계명을 지키시면 내가 알아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계명도 안 지키시는데 나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은근히 내가 옆에 보면서 아유 사랑 안 하네 이러고 계명을 지키시냐 이거예요. 계명을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뭐 여기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주님이시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버렸고 우리가 주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믿으면 주님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멀어지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너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교회 심판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문재인 정권이요 교회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이지만 악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자마자 김정은이랑 껴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실된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살려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나마 좌파들의 도덕 수준을 뛰어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파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좌파들보다 못한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워졌을 수도 있는 어떤 정치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나 질서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좌파 악이든 우파 악이든 다 멀리해야 되는데, 좌파는 여러분들 총체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의 뿌리가 무신론이라고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무신론 사상은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하다라고 하는 모든 게다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속으시지 말라 이거예요. 다 저들이 주사파들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모든 선함의 기반은 다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북한이랑 그렇게 연합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한 겁니다. 연방제 통일을 하려면 국회의원 의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의석을 차지하려고 부정선거를 무리하게 중국 도움을 입고 하게 된 그런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다 나온 상태인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이요, 미국도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서울, 인천, 사전투표, 그리고, 사전투표의 그 차이가, 여당, 야당 차이가 6336 이렇게 나왔거든요. 6336. 사전투표에서 경기, 인천, 서울, 여당, 야당 비율이 6336으로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확률은 박정하 교수님 말에 의하면, 박정하 교수님은 수석으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은 과학계 천재입니다. 통계학계 천재.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확률은 뭐와 똑같냐? 동전 천 개를 얹어가지고 전부 다 안면 나올 확률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유튜버가 동전 천 개를 준비를 진짜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 확 던져봤어요. 던졌는데 앞면 뒷면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앞면 뒷면. 그 뒷면이 나오면 누구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조작한 거래요. 조작한 거라. 그리고 그 투표 여러 상수값 가운데 그거를 이제 스펠링으로, 영어 스펠링으로 이제 맞춰보는데, follow the party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신 분들처럼 안타까우신 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근데 미국에 이번에 중간선거 있었는데, 중간선거 수많은 지역 가운데 어떤 시간에 그 지역 하나하나를 인터넷으로 체크를 해보는데, 수많은 주 가운데 6336 수치가 또 나왔어요. 한 지역만 나와도, 야, 이거 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지역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6개, 7개 정도 되는 미국 그 수많은 지역 가운데 6336이 또 나왔다니까요? 나는 이거 딱 보고, 이거 조작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피아가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마피아인가, 어디 마피아?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도 이제 우연에 일칠 수 있는데, 세 번이면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마피아들, 이 조폭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스테이크 먹다 죽었어요. 아, 그건 우연일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분이 스테이크 먹다 또 죽었어. 아, 이건 좀 의심이 되는데, 아, 그래도 좀 우연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이면. 근데 세 번이면 이건 진짜 조작이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어떤 사건이라 이거예요. 세번 똑같이 되면. 이건 세 번이 아니고, 뭐, 미국의 6336 수치가 몇 군데 나왔다고요? 여섯, 일곱 군데 나왔다 이거예요. 여섯, 일곱 군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그 수사과에 들어가 계신 어떤 높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고위 관직 있는 사람들 다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이 전부 다 뇌물과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 썩어 문드러졌다 이거예요. 그분 얘기로, 내 그분 얘기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대요. 이대로 대한민국 소망이 없대요. 저는 이재명을 빨리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뿌리 뽑은 다음에 그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여러 가지 법조인들, 여러 경제계 여러 인사들하고 이제 엮여져 있는 여러 카르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법적인 카르텔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불법적인 건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어둠의 영을 결박시키시고, 할렐루야, 거짓말의 영을 결박시키게 하시고, 대적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모든 무리들은 무너져 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강력한 기관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이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수염에까지 기름이 내려가고 옷깃에까지 기름이 내려가는 그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모여 있을 때 기름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멍에가 끊어집니다. 아수르의 멍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거짓말의 묶임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으로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 것이면 찬양할 때 신나죠. 로드 사바우스 신나죠. 그러니까 단지 신남을 위해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묶임을 끊어내기 위한 예언적 행동으로 우리가 막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겁니다. 니들 지금 상태가 내가 답답한 상태다. 문 닫아버렸, 예배당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태다. 지금 너희들 어떤 상태냐? 너희들 예배를 내가 받기 버겁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약자들을 돌보시라 이거예요. 그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야 되는데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지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아직 복잡한 상황 가운데 도움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을 여러분들 도와주시는데 이 자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돈을 주는 것은 이 차선책이고 돈을 주는 것은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최상의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들을 가장 잘 돌보아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 행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떤 가난한 자들이 믿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치는 겁니다. 이 땅의 악한 구조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고 묶임을 받고 자기들의 뜻대로 뭔가 못해나가는 그런 어떤 제어가 있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세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고아 과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아이를 될 수 있는 애들이 돈 많은 사람에게 줄 수는 그런 거짓말을 아무리 하라 그래도 돈만 준다 그러면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의 가운데 기름 부음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구별시켜 놓는 부모님들 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배반하면
20절,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니라. 전쟁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심판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심판을 일으키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대혼란의 시대 가운데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유럽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시아권 가운데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피가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심판할 자에겐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십니다. 구원 받을 자에겐 정확하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휴 내가 심판 잘못했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를 정확하게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가운데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이사야가 물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사야에서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이사야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23절 23절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다 뇌물을 사랑한다. 우리나라랑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편의를 봐주는 제가 여러 재판에 연루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낸 만큼 형량이 줄어듭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재판장이 의로움 가운데 재판해야죠. 이재명이 분명히 선거 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재판장도 그거 형 강제 입원시킨 거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강제 입원 안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재판장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형 강제 입원시킨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그럼 거짓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300만 원 벌금을 때렸어야지. 그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때려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장영하 변호사님 얘기로는 그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세요. 김사랑 선생님 변호하시는 분 아니세요? 장영하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님 얘기로는 이재명을 연구를 해봤는데 진짜 조금 거짓말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입만 열면 거짓말이래. 그분이 굿바이 이재명 책 쓰신 분 아니세요? 그 요즘에 뭐 막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는 가운데 계속 그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저건 안 된다 막 이야기하시고 막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알면은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것이라. 그것도 동지라고 여겼던 같은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들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동지였다가 적이 되잖아요. 그건 못 죽입니다. 근데 동지였다가 어정쩡하면 죽여버려요. 어정쩡하다가 어떤 귀중한 자료를 자기 입장에서 귀중한 자료를 그걸 내뱉을 수 있다 하면 그냥 죽는데 다 자살했대.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지금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왜 됐어요? 감옥 안 가려고 된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후보 왜 나왔어요? 감옥 안 가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총선 또 있습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뭐 하려고? 감옥 안 가려고. 근데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여러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때리지 않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그 조재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이재명의 뇌물을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막 지금 수면에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50억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다. 이런 카르텔이 법조계에 다 지금 껴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읍 하나님이 이거 살려두시겠습니까? 이거 못 살려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교회가 지금 그나마 깨어가지고 저 나쁜 놈이다 막 외치고 저러면 안 된다 외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윗선이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 정치인들 그리고 그거 관련된 그 고관들 재판장들 싹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요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기붕이 한 거예요. 이기붕 중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승만이 부정선거 했다고 나와요. 이승만이 그 부정선거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막 이게 책망하는 그 내용이 문서로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동길 교수님 연설에서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승만은 그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당연히 당선되는 거였어요. 부통령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던 거. 이기붕이 그렇게 되고 싶어. 이기붕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었던 것이라. 근데 사람을 제대로 이제 옆에 근처에 사람을 관리를 못한 거. 그게 좀 실수라고 하면 실수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배반자 관리가 제일 힘든 거 아세요? 사실 배반자 관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 지도자 되고 뭐 사역도 뭐 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배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반자가 나와도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마음 다짐을 하셔야지. 배반자가 한 명도 없다.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누가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예수님 다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 다 아세요. 누가 배반합니까? 제자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랑 같이 손 놓는 그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배반자 관리는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자기가 총애했었던 김재규. 김재규한테 그렇게 이제 죽는데 배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 근데 아무튼 이기붕이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최인규 내무부 장관 선거를 총체하고 있었던 총괄하고 있었던 내무부 장관 사형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팩트고 역사면 지금 부정선거와 연관된 수많은 정치인들 재판장들 싹 다 처리해야 됩니다. 싹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미국과 연결되어져 있고 브라질과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수많은 유럽 국가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다 나옵니다. 그럼 브라질에 지금 엄청난 대규모 시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유튜브에 쳐보세요. 프로테스트 브라질 이렇게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몇백만 명이 모여요. 브라질 사람들은 모이는 걸 좋아해. 뭐 축제 이런 걸 좋아해. 축구하면 막 다 모여가지고 보고 축제 카니발 축제도 되게 음란한 축제거든요. 그것도 막 그 모여가지고 하고 근데 이번에 또 부정선거 관련돼가지고 뭐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뭐 다 모여.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요 집회할 때 브라질 갔을 때 3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거기로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헬리콥터로 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거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너무 이제 숫자 허수가 좀 많아요. 그 한국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 개혁 신천년대 그거 만드시면서 한국교회 너무 허수가 많다. 이게 뭐 100만 명이냐 뭐 300만 명이냐 뭐 그런 70만 명 뭐 교인 그 허수가 많다 얘기하셨는데 나도 그거 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숫자 허수가 많은 거 천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내 생각엔 천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 나라 고관들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고관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교회가 정치인에 대해서 고관들에 대해서 고관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땅이
악한 고관들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 오늘은 말씀을 지금 거의 2시간 잘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우는 저런 상황. 예, 아유, 야. 초반부터 저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뭐 자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거 슬픈 거예요. 이거 슬프다. 여기 나오는 거죠.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 여기서 원수는 이방 백성들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고관들 가운데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거 아세요? 원수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빈 나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 나덴의 구원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 그래?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래? 아 박근혜 또 아 그건 안 돼!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모든 원수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는데 김일성을 위해서는 원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유 그건 안 된다고 또 막 그러고 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내가 다 품습니다 김일성도 품습니다 그러는데 댓글 하나 보고 삐져 댓글 하나 보고 야 네가 김일성을 숭상한다고? 김일성 나쁜 놈을 숭상한다고? 김일성 나쁜 놈을 용서한다고? 어, 넌 더 나쁜 놈이야. 이거 딱 보고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댓글을 막 달어 몰래. 예? 자기 이름으로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댓글 달고.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요 이게 좌파가 너무 나쁜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라 좌파 애들. 그래서 좌파 애들한테 막 댓글을 쓰다가 험한 욕까지 막 하신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험한 욕까지 막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 걸렸어. 근데 그 남편이 무슨 남편? 불신자 남편. 걸려가지고 당신 목사 맞아? 이러면서 막 그걸 봤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죄를 깨달은 자, 죄를 인정하는 자. 죄인은 사랑하세요. 악인은 심판하세요. 지금 정치인 가운데 악인들 천지예요. 지금 악인들 천지. 죄 인정해요 안 해요? 이번에 첼로체한가? 그거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났잖아요. 첼로체가 직접 고백을 했잖아요. 거짓말했다고. 근데 김의경이 뭐라 그래요? 뭐 내가 그 상황 또 됐어도 또 그럴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말이 맞는 것이라. 저놈은 말이 필요 없어. 저놈은 사과가 필요 없어. 저놈은 오직 심판뿐이야. 아, 얼마나 그 시원. 나는 그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내 속도 시원하거든. 예. 어 여기 이제 고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관들이 썩은 그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16절 여자들이 타락한 시대 이사야서의 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느냐 자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이게 아기작거리며 걷다. 이게 이제 영어성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섬세하게 고상을 떨면서 걷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이거든요. 쟁쟁한 소리를 내면서 뭐를 위해서? 정을 위해서. 정을 통한 눈으로. 음란함에 여인들이 찌들은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낙태 운동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낙태 합법화 하는 식으로
지금 대부분 많은 주들이 그거 동의하고 있고, 몇몇 주들 빼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놓고 지금 낙태 합법화해야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 이해가 안 돼. 주한미군 철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바이든 지지한다 그러는데, 아니 트럼프가 있을 때 철수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엔 안된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된다. 그 논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은 했죠. 좀 철수할 수도 있다. 말은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 이, 다그쳤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불신자죠. 미국 대통령이랑 만날 때도 담배를 피더라고. 선글라스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되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카토가 굉장히 열이 받았대요. 박정희랑 이야기하고. 자기 공약이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가. 자기 공약이었거든. 근데 박정희가 저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짜증이 막 날대로 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민주당이 낙태 합법화. 이 낙태 합법화에 그 이면엔 어떤 사상이 있는 것입니까? 페미니즘 사상이 있는데 그 페미니즘 사상 이면에는 프리 섹스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은 결혼을 전제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요, 여자가 부정시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여인이 한 달에 한번 민감해질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를 부정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남자가 여자랑 동침하지 말라 그래요. 동침하지 말라. 그럼 동침을 언제만 하는 것이냐? 애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때에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또 미국이 제대로 세워지게 될수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디즈니 중심으로, 할리우드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음란 문화가 퍼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페미니즘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성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요즘에 헐리우드에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이 여자들 중심이라고 합니다. 여자들 중심. 그리고 헐리우드에 나오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흑인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이 왜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상 타는지 아세요? 백인 중심으로 상을 못 받게 하려고 이렇게 제3세계에 다른 인종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띄워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번에 독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요, 카타르에서, 카타르가 동성애 반대하거든요? 카타르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만져도 감옥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어깨동무하거나 만져도 감옥 가요. 감옥 가요. 카타르에서는. 그리고, 육색 그 국기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좋아하는 육색 깃발. 그거 들고 다니면 그못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게 카타르. 이슬람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문화에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독일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 뛰기 전에 입을 막고 이렇게 우리는 카타르 문화 반대합니다. 여인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가렸어요. 사진을 찍는, 축구 경기하기 전 사진 찍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입을 가렸어요. 우리는 카타르 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입을 가렸는데 축구 경기를 어느 팀이랑 독일 축구팀 선수가 축구 경기를 일본이랑 했어요. 일본이랑 하는데 그 독일 축구팀 선수 독일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일본이 나중에 두골 넣어가지고 일본이 이겼는데 이기고 있을 때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독일 축구팀 어떤 선수가 일본 선수를 조롱하는 제스처를 막 취했단 말이에요. 막 공을 가지러 달려가는데 원숭이 흉내를 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한
한골 넣고 이 원숭이 훈련했다가 완전히 언론에 치탄을 받게 된 적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 막 그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한 쪽이에요? 차별을 반대하면 되면서. 차별을 반대. 근데 왜 동양인은 차별이? 그 미국도 되게 웃긴 게 흑인 차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동양인 차별은 별로 민감 안 합니다. 동양인 차별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얼마나 이율 배반 쪽이에요? 여자 인권은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동양인 여자 인권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식으로. 그리고 흑인들도 되게 이율 배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흑인들 자체가 피해받았다라고 하면서 피해받고 있는, 차별받고 있는 동양인들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지 못하는. 흑인 폭동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동양인 가게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때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다 한국에 있다가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대요.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어디 갔다 왔다? 군대 갔다 왔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짰대요. 예비군 작전을 짜가지고 총이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총 가지고 막 다 이게 흑인 폭동 그 가게 점령 못하도록 그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이렇게 보통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닌 것 같아도 전쟁 나면은 전쟁 예비군 훈련 다 치러 본 사람이면 그 다 이게 전쟁 나면은 엄청난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어떤 일병이 화생방 그거 교육생으로 왔는데 내가 화생방 그 훈련 조교였거든요. 근데 그 왼쪽 다리 여기에다가 탁탁 이게 잘 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리버리 되더라고. 어리버리 되더라고. 내가 진짜 앞에 나가고 막 해주고 싶더라고. 예? 그리고 사격도 예비군들 되게 잘합니다. 예비군들 1병, 2등병보다 원점 그 잠 0점 잡아야 되는 사격이 있거든요. 그것도 예비군이 되게 잘합니다. 근데 아무튼 흑인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가게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차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차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권운동 했었던 귀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마르틴 루터킹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희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쓸데없이 PC 뭐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주당만 그냥 무조건 거기서 말하는 대로 진리인 것처럼 지지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미혹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과 맞지 않는 가치관, 성경을 반대하는 가치관으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용당하는 흑인들,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여자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여자들이 플라스틱 빨대에 그거 물고 있으면은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타벅스 요즘에 가면요. 스타벅스에서 그 빨대를 줄 때 종이 빨대 준다라고 하더라고. 종이 빨대. 예, 저는 스타벅스 싫어합니다. 스타벅스의 그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그 인어 그림인데 되게 음란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방신 관련된 그림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스타벅스를 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자 그럴 때 빼고 이제 안 갑니다. 근데 몇 번 이제 간 적은 있어요. 100% 안 간 건 아니고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걸 알고 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여자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음란 가운데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남편들을 살리신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나만 깨어 있어도 남편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여성분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정말 남자들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구약 시대에도 여자 선지자가 나온다니까요. 여선지자 누구? 드보라. 드보라가 나온다니까요.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구약 시대 때 그 중요하게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사야 시대 때 여자들은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시며 왜 딱지가 나게 하세요? 교만하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자꾸 이제 누군가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잠깐 야 목사님 봐 예 니들 그리고 오빠가 돌아다니니까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 오빠가 앞에 앉아있어 오빠는 예? 앞에 앉아있어요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예? 앞에 앉아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예, 여러 영화 산업 가운데 음란함이 만연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이 여자들 이 장신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장신구가 왜 필요해요? 많은 남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23절 시작.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내시나고 노끈이 띠를 내시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내시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내시나고 수치로 얻는 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다 헛된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성형 안 합니다. 할렐루야. 뭐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쌍꺼풀 좀 할 수 있겠죠.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90%가 안 돼요. 90%.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내가 교육했었던 애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됐는데 갔더니 애가 개 얼굴이 아니야. 딱 봤더니 코가 가운데부터 코가 원래 아래 이렇게 딱 내려와 있었던 애인데 코가 여기부터 있는 거예요. 눈 사이에. 코를 확 올린 거예요. 이쁘게.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된 자 아무튼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결혼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애 얼굴을 보면은 본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겠죠. 진짜 얼굴이 이뻐지는 법은 은혜 받는 것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은 본판이 그대로 유지되어진 가운데 최상의 아름다운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일단 눈은 이뻐져요. 눈이 이뻐져요. 눈이 선하게 됩니다. 반드시.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눈, 선한 눈. 그 잠언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해서 일단 예수님을 믿고 예 은혜로우신 분이 되시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25절 26절 시작.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여기 장정 용사 다 남자들입니다. 어떤 남자들? 힘센 남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엎드러지고 넘어지게 된 그래서 여자들이 유혹할 사람도 없게 되는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으리라. 그 4장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 이런 저주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문화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프리섹스를 전제로 한 낙태 합법화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혼전순결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 모든 분들 다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남자가 귀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남자의 인권이 너무 땅에 떨어졌어. 남자 인권이 너무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요즘에 알바를 써도 남자를 고용을 많이 안 한대요. 여자를 고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여자를 또 볼 때 얼굴 이쁜 애들을 또 고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을, 얼굴 이쁜 애들은 얼굴마담 이렇게 시키는 식으로 하고 편한 것만 이렇게 하게 해주고 좀 힘쓰는 거, 좀 어려운 거, 설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남자들이 다 하게 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거를 제가 접했는데, 아무튼 여자들한테도 시켜야 돼요. 여자들한테도 설거지 팍팍팍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바닥 팍팍팍팍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왜 남자만 시켜? 여자도 시키고 같이 똑같이. 여자 또 어떤 여자애는 이쁜 척하면서 아유 난 힘이 없어 이러면서 짐 좀 들어줘 그럼 네가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뭐 발로 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충분히 그 연습하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줌마들이 힘이 센 게 그 왜 그러냐? 애들 때문에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막 없던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고 여자분들이 막 그 아줌마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렇죠. 예, 말씀 들리지? 아멘. 그게 앉아서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빠가 형이 돌아다니면 애들이 다 자유해져. 다 자유해져. 근데 형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애들 뭐 동생 그렇지. 잘 돼. 아멘. 아멘. 예. 예, 그렇게 오늘 이사야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제가 같이 나눴는데, 이사야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사야서의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회복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이제 갑자기 툭툭툭툭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 날이 언제 있다고요? 한번 따르면 2절에 말이래 마지막 날에 온다.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이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날이 오면은 이제는 전쟁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보습은, 낫은 농기구죠. 무기,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다 농기구가 된다 이거예요. 이 나라, 이 천년왕국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속한 사람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날이 옵니다. 그날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불신 자들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됨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그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홀로 다른 신 다 없어지는, 홀로 높임 받으신 날이 이 나라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고 북한 땅 가운데도 있게 되어지고 전 세계 가운데 홀로 높임 받게 되어진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구문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구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인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토굴에 막 들어가서 숨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마지막 때일수록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앞으로 불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괜찮아요.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그리고 예민해지게 되는, 차별받는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아니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가도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지금 차별금지법 관련된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민감해지게 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함 받으신 여러분 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접붙임 받은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를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때 이름으로 악한 모든 흐름들은 이곳 가운데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함 받을지어다. 지방 가운데의 거짓의 영들 모든 저주로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음란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할지어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며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나오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잠깐. 예. 광고하고 축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애들 교육하려고 합니다. 2시부터 4시 반에서 5시까지 애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시에 화요일날 오시면 되시고 금요일날에도 2시부터 4시 반 5시까지 애들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성경 가지고 여러가지 외국어 비교해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뭐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좀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추후 또 공지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영상 편집 세미나 2차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엔 쇼츠 중심으로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필모라라고 하는 영상 영상을 이제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필모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쇼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즘엔 쇼츠 시대입니다. 쇼츠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쇼츠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드렸는데 쇼츠 하나가 회원수 500을 몰고 오시더라고. 몰고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어느 거 하나가 막 걸리니까 16만에 뭐 어떤 건 100만에 뭐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예. 근데 뭐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인터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만한 때에 자유가 있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 세미나, 쇼츠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아는 걸 확증하면서도 또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편리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제가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또 뭐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쇼츠 편집 잘할 수 있도록 쇼츠 편집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목요일날 2시 오후 2시에 2층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편집 앞으로 영상 편집 굉장히 중요해져요. 영상 편집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요새는 스스로 하면은 엄청나게 자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상 편집 오래 해보니까 영상 편집도 계속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고 좀 말고 하고 말고 하셔야지 그것만 계속 하면은 그 좀 건강이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건강 조절을 잘 하시면서 영상 편집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해서 목요일날 2시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광고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천년왕국을 바라며 또한 신천신지를 바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각 직장과 생활과 환경과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